본인만의 랜드마크를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인만의 랜드마크를 정한다? 네, 뭐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특징적인 어떤 아, 외모가 될 수도 그 있겠고, 사람 하면 생각나는 무언가? 생각나는 무언가. 네,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도 같은 특징. 그렇죠. 네. 명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랜드마크일까? 등치? 그렇죠. 등치인가? 등치? 네, 그렇죠. 등치? 황명음 하면은 이 커다란 피지컬. 아, 커다란 피지컬. 이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누 씨는 너무 많아요. 랜드마크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뭐 요리도 생각이 나고, 아, 유리. 네, 요리도 생각이 나고, 곡도 생각이 나고. 네, 뭐 살찐 소지섭.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 거. 자기만의 어떤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바로 떠오르는 무언가를 잘 이렇게 집중, 선택과 집중해서 개발을 해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그 가수 중에서 박상민 하면은 이제 수염과 선글라스, 선글라스 그렇죠, 이렇게 다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 느낌으로. 그런 특징들. 네. 보면은 이제 건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롱패딩. 아하, 롱패딩. 쟤는 맞아요. 1년에 한 8개월 롱패딩을 맞아요. 입어요. 네, 한. 롱패딩이 슬리퍼. 진짜 충격적으로. 쟤 저번 주까지도 롱패딩 입었었잖아. 너 뭔데 아직도 롱패딩 입어? 저는 아직 과잠바, 과잠바. 춥습니다. 쟤 롱패딩을 안 입는 달이 6, 7, 8, 9 정도야. 아, 뭐, 68구. 나머지는 다 입어, 진짜. 한 10월부터 롱패딩 입고 슬슬 나타나잖아. 건우하면 롱패딩. 미치겠다, 진짜. 약간 그게 항상 롱패딩을 입고 다니니까 그 롱패딩이 아니라 침낭 같은 침낭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한몸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위화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놀랄 때가 있죠. 쟤 군대 가도 저러고 있을 것 같아. 네. 침낭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랜드마크 시리즈의 마지막 후르크의 옐로우 GC CR 모델입니다. 후르크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기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후르크를 대표하는 모델은 아무래도 레드죠. 예. 네, 그중에 한 대를 꼽자면 레드지만 이제 옐로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이제 뭐 그린도 블루도 아닌 옐로우가 그 다음에 딱 떠오르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후르크를 소개를 할때그 이제 저 시스템 조금 바뀌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애들이 싹다 9점으로 받았어요. 전부 다 9점으로 받으면서 얘네 뭐지? 이러면서 어느 순간 얘네가 언제 이렇게 이래도 됐지? 맞아요. 예, 이렇게 저희한테 왔던 기타였거든요. 특히 레드 계열은 다 진짜 9.5, 10.0, 맞아요. 9점을 받았고 이제 옐로우 계열은 이제 그거보다는 살짝 밑에 점수 때 9.0, 9.0. 이게 그때 옐로우 GC CR 모델 예전에 했을 때 Beyond the Stars라고 명호 씨가 주셨고요. 저는 배음 횡령죄 이렇게 배음이 해서 엄청 네, 좋으니까. 배음이 너무 좋아서 9.0, 9.0. 그리고 그때에서 이제 스펙이 바뀐 게 헤드머신. 쉘러의 M6 원래 18대1 기어비의 골드 헤드머신에서 이번에는 곧또 510 실버 파티나 21대1로 더 좋은 걸로 네,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또 옐로 어떤 그 스쿼드 점수를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잔뜩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야마하 LL16이 77점, 76점. 아, 77, 평균 77을 받았네요. 과연 그 점수를 넘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후르크 옐로우 GC CR 스펙 살펴볼게요. 249만 9천원, 메이드 인 체코, 전장 104cm, 무게는 2.22kg, 두께 110mm, 구프레 디툴레 78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드 웨이쉐입의 상판, 웨스턴 레드시더, AAA 그레이드, 그리고 취급하는 인디언 로즈우드. 여기서부터 이제, 야, 목재 좋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는 그런 스펙입니다. 풀포어 하이글로스 피니쉬에 풀포어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 적용이 각각 바디와 내게 되어 있고요.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후르크 소프트 V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말씀드렸던 곧도 510 실버 파티나 21대1 기어비 헤드머신이고요. 너트 타스크 45mm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핑거스타일 전용의 느낌입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율 반지름 400mm, 스케일 650mm, LR백스 앤썸 픽업 에보니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앤썸까지 박혀있고 뭐 좋은 거는 다 갖다 다 박아놔서 갖췄어요. 250이라는 가격대가 뭐 충분히 이해가 맞아요. 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바로 그냥 이 쳐볼게요. 네. 어떤지.
소리가 안 튀죠? 이게 어떤 가루가 어떤 느낌이냐면 LL16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그럼 직진성, 핵이 힘, 피지컬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밸런스, 그렇죠. 어떤 고급스러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카테고리가 좀 바뀌어 있는 느낌. 일단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상판이에요. 앵겔만 스프루스랑 이건 시더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저기 스프루스도 아니고 앵겔만 스프루스였어요. 네. 좀 단단하고 네, 약간 땡땡하게 막 착착착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정말 부드럽게 시더가 이렇게 잡아주는 올라가 느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된다라기보다 정말 우아하고 우아하죠. 네. 맞아. 엘레강스한 느낌. 맞아. 네, 딱 그런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yeah, 살아있는. 진짜 우아해요. 네, 진짜 젠틀하고 우아하고 정말 곱게 늙은 사운드. 아 늙었어요? 늙었구나. 뭐랄까 약간 젊음의 패기 같은 느낌은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지. 약간은 그런 열린 있는 네, 열린 좀 느껴지는 사운드. 좋아요.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요 그대로 나오죠. 앰프입니다. 좋다. 아, 좋아요.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매력이. 와, 소리 좋다.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진짜 훌륭하네요. 진짜 훌륭합니다. 바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냥 그 느꼈던 그 감흥이 고스란히 그냥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잘못 쳤어. 와, 소리 좀 진짜 좋다. 좋습니다. 진짜 안정감 있는 네. 그 진짜 약간 늙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밸런스 좋은 어떤 그런 차분함. 맞아요. 아, 아련해요 사운드가. 되게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어. 좋네요. 하이엔드 좋네. 초입을 딱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아카스케로 들려. 아카스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고급스러운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고요. 어차피 저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바로 스커드에 집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줄평 먼저 드릴게요. 이게 비욘드 스타 이렇게 별가루가 뿌려진 느낌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밑에서 보는 느낌으로 밤하늘의 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의 별.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이런 것들이 이 옐로우 GC CR 시더 모델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아함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요? 요즘 분들은 우아함이 모르실 수 모르지 모르겠지 우아함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2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그래서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똑같네. 평균점수는 78 동점입니다. 네. 자, 이게 그 저희가 지난번에 OM을 했었거든요. 네. 4월에 OM에 비해서 점수는 사운드 점수 하나씩 낮아졌어요. 아. 그때 33, 31 나왔는데 하나씩 낮아졌는데 가성비 점수는 오히려 조금 올랐거든요. 그때 12, 15, 지금은 15, 16 나왔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이랑 약간 저희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그때는 이제 가격대가 아예 300만원, 250만원 비싸지 그럼 가성비 좀 낮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돈을 주고 이거를 얼만큼 사고 나서 만족할 것인가에 그렇지, 대한 걸 정도,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비싸더라도 그게 돈값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가성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균이 76.5 나왔는데 지금은 78로 네, 이 GC가 전체 평균에서는 약간 그때보다는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78점. 어쨌든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아, 완전 고득점이죠. 지난 시간에 LL16 ARE가 77점을 받았는데 77점. 이거는 가성비가 15, 16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운드 가중치 덕분에 78점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했었던 레드퓨어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가 80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 어디서 넘었냐? 사운드가 35, 35였어. 대박이다. 이거 네. 이거 했었구나. 이렇게 했었어. 맞아요. 레드퓨어 469만 9천 원.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럼 가성비 확 떨어질 텐데. 그렇습니다. 13, 13. 요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거지 이제 가성비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운드만 좀 생각하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더 올라갈 수 있죠. 14, 네. 15. 근데 사실 좋긴 좋은데 470이면 아 비싼데 비싸. 왜냐면 후르쿠가 나름대로 가성비 브랜드였는데 470까지 가면은 이제는 뭐 그냥 비싸고 좋은 거 아닌가? 가성비로 하기에는 조금 비싸고 좋은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요게 그래서 레드는 어쨌든 80을 넘었는데 옐로우는 아쉽게도 사운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야. 78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85점, 막 90점까지 올라가려면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사운드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에. 자, 오늘 이 대장정을 맞춰봤는데 60점대 후반에서부터 80점 올 때까지 각 가격대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이 기어들 덕분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른 기어들 평가에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뭔가 어차피 주관이지만 악기 평가라는 그렇죠. 게 좀 더 주관을 객관화해서 전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한 그런 시리즈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앞으로 이제 뭐 스쿼드에서 좀 좀 더 고려해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피드백 같은 거 좀 주시면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앞으로도 스쿼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 시리즈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다음번에도 저희 의미 있었던 기어들 모아서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특집 꼭 다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